둘, 셋, 큐!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동에 사는 김민정입니다. 그동안 와보숑 마을 뉴스를 보면서 한번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현실이 되었습니다. 와보숑은 이렇게 주민들의 소박한 꿈을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주민들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신나고 재미있게 주민들이 직접 제작하는 성북 마을 방송 와보숑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북구의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 어떤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와보숑이 성북구 사회적 기업 제품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사회적 기업 협의회는 7월 16일 이마트 하월곡점 지하 1층에 사회적 기업 제품 판매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개관식이라서 그런지 많은 주민들이 오셨네요. 좋은 제품,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선언문도 준비하셨고요. 사회적 기업 협의회 양현준 대표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북구 사회적 경제 제품 판매관은 작년에 오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북구 관내에 있는 기업 제품만 몇 개가 들어왔었는데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했었고 주로 카페 위주의 영업을 해오던 상품이었었는데요. 이번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과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관련된 제품들을 한꺼번에 진열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사회적 경제라는 어떤 이런 가치를 알리기도 하고 그 제품이 너무 좋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그걸 또 장기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삼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사회적 기업 진흥원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365 스토어 성북점을 이제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사회적 기업가들과 소비자들은 제품 판매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공헌도 하고 실제적으로 기업으로서 그 착한 이윤을 만들므로써 같이 그것들을 같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요. 이곳을 통해서도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많이 사주시고 많이 판매를 해주시면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데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돌아보니까 이렇게 멋진 제품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이렇게 그냥 일단 수작업하셔서 만든 거니까 좋기는 한데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도 있고 가격대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어떤 착한 소비의 입장에서 저희가 가격을 부담해야 된다면 예, 뭐 기꺼이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또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이마트하고 경쟁도 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서 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보자기형 장바구니를 하나 샀는데요. 이거는 핸드백에다 넣고 다녀도 필요하고 그래서 샀는데 보니까 저렴하고 디자인도 이쁘고 또 이걸 하나 내가 구입함으로 인해서 불우 이웃을 도울 수 있다니까. 비 와도 와도 너무 많이 왔죠. 축축한 장마가 지나간 다음 한여름 무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도 피하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원한 성북을 와보숑이 찾아갔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하지 않으세요? 성북구를 흐르는 북한산 입구 정릉천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시원한 계곡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성북구의 자랑입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난 여유와 시원한 자연의 만남은 무더위의 짜증을 달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도 더우시죠? 지금 정릉 가는 버스를 타세요.
열대야에 고생하시는 주민들을 위해 와보숑이 시원한 밤하늘 아래 피서지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성북구의 명소 서울 성곽인데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운치 있는 야경이 마음을 저절로 시원하게 합니다. 밤 산책에 나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는 바로 골목밖에 이런 반경까지 오지도 않았었죠. 이제 나이 들어서 오니까 좋네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꼭 한 번은 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서울 오래 있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도 여기 추천하는 사람도 잘 없었고 어떻게 보면 접근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그만큼 좋은 것 같아요. 무더위에 지치는 하루하루지만 짬을 내서 가족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함께라면 무더위도 달콤하겠죠? 누구나 한 번쯤은 기타나 피아노를 치며 삶을 노래하는 가수를 꿈꿔봤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그 꿈을 간직하고 계신다면 다음 소식이 무척 반가울 텐데요. 친구와 가족, 동네 이웃 앞에서 음악을 나누는 무대가 있어 와보숑이 다녀왔습니다. 이름마저 감미로운 감성 달빛인데요. 먼저 주인장을 만나볼까요? 음악적인 컨셉을 가지고 듣고 났어요. 그 간판이나 쿠폰이나 그 여러 가지 것들에 그러다가 좀 더 특색 있는 카페를 만들어 볼까 해서 공연을 생각한 게 작년 6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홍대 같은 곳에 못 가니까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게 좋고 이 동네에도 홍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좋은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공연을 시작을 해볼게요. 첫 팀은 칼리아 씨네. 7월 6일 토요일 저녁 7시 작은 콘서트에는 칼리아, 삼치와 이길이, 만주 한봉지가 출연했습니다. 칼리아는 이곳에서 올해 3월 첫 무대를 가졌고 오늘이 첫 기획 초청 공연이라 더더욱 뜻깊다고 하네요. 전에 오픈마이크 같은 건 신체에서 하는 공연은 여러 번 했었는데 이렇게 기획해서 하는 공연은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네 공연을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홍대랑은 좀 다른 게 좀 이제 아무래도 집 앞 같은 느낌 같은 그런 편안한 게 좀 다르죠. 홍대는 가면은 이제 사람도 너무 많고 뭔가 좀 긴장되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마음이 훨씬 그거보다는 좀 가라앉고 편안한 그런 느낌이. 감성 달빛에서 공연 말고도 맛있는 커피도 팔고 네, 영어 모임 같은 것도 한다고 하고 많은 문화 활동이 기획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공간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칼리아라는 이름에는 목소리가 예쁜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는데요. 이름만큼 감미로운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저는 지금 분당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삼치와 이길이가 공연을 한다 그래서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되게 아기자기한 카페들도 많고 이래서 분위기도 너무 좋고 감성 달빛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음악회가 계속된답니다.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분, 주말을 음악에 푹 빠져보내고 싶은 분은 모두 연락주세요.
저도 성곽 아랫동네에 살면서 눈으로만 성곽 야경을 즐겼는데요. 가족들과 밤나들이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공부한 저에게 감성 달빛 작은 콘서트는 가족들과 이웃들 앞에서 연주하고 싶은 충동도 느꼈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 제품 판매관에 들러 저도 착한 소비를 해볼까 합니다. 어부쇼 뉴스는 이렇게 주민들을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성북 마을방송 와보숑 김민정이었습니다.